지난번에 방송에 본인이 느끼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까 본인이 지난번 본인의 사연이 방송된 이후로 상당히 내가 뭔가 제대로 명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로 진짜 정치인이 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시 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시민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상당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게 선거 전에 또는 선거하는 와중에 알게 된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지가 되고도 몰라요. 방송을 보고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이랑 다른 모습으로 내가 지내고 있었구나. 이게 첫 번째로 느꼈었고. 본인이 생각했던 모습이 어떤 건데요? 저는 이제 뭔가 되게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네. 되게 나는 멋진 일을 하고 있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영웅심리? 아니요. 착각이라고 착각, 하셨죠. 네, 네, 착각으로 착각. 사셨던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근데 본인의 실제 모습은 어땠던가요? 같아요. 실제 모습은 중요한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정작 중요한 거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한 게 뭐였는데요? 이제 시의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적어도 이제 주민의 욕구가 뭔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 관심이 일단 없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깜짝 놀라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들의 욕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 키우는 부모는 뭐 애들의 욕구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항상 본인 욕구에 관심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에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본인은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다. 부끄러웠던 게좀 컸던 것 아, 그러니까 쪽팔린다는 생각이 같아요. 네, 들었군요. 맞아요. 그럼 조금. 부끄럽다라고 표현 안 해요? 쪽팔린다고 생각하면. 조금 팔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쪽팔리고 조금 깜짝 놀랬고 놀랬어요? 놀랐어요. 왜냐면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훌륭한 일이에요, 네, 그거는.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 이게 착각이었구나 하고 놀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시의원이라는 거는 아무튼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죠. 저도 주민의 욕구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1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 지금. 1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방송부는, 저는 그 동네 시민들이 본인을 안 찍어줄 수도 그냥 있어요. 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5 정도만 아니, 있었다라고 하는 저는, 게 그게 아니고, 진짜 솔직하네. 정치인 되기 힘들겠네. 저는 돼서 주민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이런 기회가 왔어. 그리고 내가 되기만 하면 난 나는 해줄 되기만 수 했으면 있어. 해줄 수 있어. 슈퍼우먼 심리를 가졌다는 이야기였군요. 네, 그게 네. 영웅심리. 네, 영웅 심리. 네. 그래서 다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말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되기만 하면 나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이러네. 아, 어떡하지? 아,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전형적인 선거판에 나가는 정치인 병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적어도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일단 그 병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어이, 맞아요. 백신을 아주 잘 맞았네요. 네, 맞았는데 아직 이제 그 몸에 퍼지는 중이에요. 아, 백신이 퍼지는 중이에요. 네, 한 바퀴를 못 돌고 이제 돌려고 이렇게. 아, 그 시간이 좀 걸리는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백신은 효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아, 그렇군요. 그럼요. 원래 좀비가 되잖아요, 인간들이. 네. 그럴 때 이제 그 좀비를 방지하고 치료해주는 백신을 발견하는 거. 영화에 나오잖아요. 레전드. 뉴욕 배경으로 나왔던 레전드? 그
흑인 배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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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마지막에 저기 백신 있는 데를 찾아서 가잖아요. 기억나요? 네, 나요. 그때 그 백신을 딱 하면 며칠이 걸려서 회복이 돼요? 아니면 바로 인간으로 변신을 하던가요? 바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파워풀한 백신인데 네. 지금 본인이 아주 약발이 떨어진 백신을 맞았네요.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네. 일단 오늘 더 센 백신을 맞고 그렇죠. 다시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다시 사연을 보내서 네.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요? 아니요. 후회는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본인이 한 써온 이 사연을 읽고 네. 이분 누구시죠? 마녀입니다. 마녀. 이분 딱 보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죠? 네. 네. 그 이분이 아주 날카로운 마법을 부려주실 거니까요. 네. 그러면 백신보다는 더 파워풀한 본인이 진정한 정신으로 또 주민을 위하는 시의원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 마법을 아마 해줄 거예요. 네, 마법으로 해주십시오. 주사바늘 말고. 네. 그럼 어떤 사연을 가진지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난날의 상담을 받은 후 현재 무언가 한방에 해결된 느낌은 없지만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를 직면하게 된 점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에는 정작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외부적인 것에 신경 쓰고 있던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목적, 행동, 해냄, 공유. 20살의 저는 저의 삶의 패턴을 이것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 저의 삶의 패턴이 이것이거나 이것을 위해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적, 행동, 생계. 목적, 행동, 생계. 사실 이것이 저의 삶의 패턴이더군요. 이때는 적어도 목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에 대한 목적이 생기기도 전에 벼락감투를 시작으로 행동, 해냄, 공유만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목적과 뜻이 빠진 행동, 해냄, 공유는 실패해도 성공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나와 타인에게 폐가 될 수 있구나 짐작하니 참 멋쩍더라고요. 삶의 목적, 정치적 목적, 행동의 목적, 오늘 하루의 목적이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저는 아직 그 목적을 찾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스스로 부족함에 맞닥뜨리는 동시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가능한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날 상담의 내용처럼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메모합니다. 메모의 양이 많지 않지만 제법 적는 재미가 쏠쏠하고 심지어 묻기도 전에 공약을 제시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원하고 불편한 점을 말씀하시기보다 정치인의 자세를 더 많이 말씀해주시기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과정에서 제가 알아낸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 주민은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이 개선되길 더 원한다. 둘, 주민은 나 자신보다 함께 받는 혜택을 더 원한다. 셋, 주민은 화려한 정책보다 사소하고 세심한 정책을 더 많이 요구한다. 넷, 주민은 대안이 있는 규제를 원한다. 다섯, 주민은 주민과 우선순위가 같은 정치인을 원한다. 또, 얼마 되지 않은 과정에서 주민이 바라보는 정치와 정치인은 이렇습니다. 하나, 정치인은 당선만이 목적인 것 같다. 둘, 정치인은 우리들과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다. 셋, 정치인은 공동체보다 자기 이익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 같다. 넷, 그놈이 그놈이다. 다섯, 동네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다. 여섯, 민원 시 한참이고 서로 책임 전가로 어디에 요구해야 해결되는지 도통 모르겠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과정에서 주민이 저에게 해준 당부는 이렇습니다. 하나, 실수해도 인정하고 부끄러운 마음 없게만 정치해라. 둘, 바른 마음으로 정치해라. 셋, 뜻이 확실하면 돕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넷, 곤란함이 찾아오면 그것조차 결국 뜻이 있어서 찾아온 곤란함이라고 생각하고 정치해라. 다섯, 실력이 좋던 운이 좋던 우리는 결국 정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섯, 정치나 삶이나 결국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니 사랑의 관계를 잘 가꾸는 정치인이 되라. 특히 당부의 이야기들은 신기하게도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시면서 지나쳐버리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겪으니 얼마나 분노를 느끼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 싶더라고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방향성이나 이 이상은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통하여 알아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난날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상당히 멋있는 이야기를 많이 적으셨네요. 이것도 착각인가요? 착각들. 아니 왜 갑자기 자기에 대한 그 네. 상당히 질책 내지는 과도한 자기 경계를 또 발휘하시게 됐나요? 제가 주눅이 들면 아 네. 주눅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네. 이상하다. 본인이 실제로 막연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눅이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저를 네. 너무 멋진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멋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네. 현실의 찌질한 모습을 접하게 되니 주눅이 들었다. 깜짝 놀랐다. 그렇죠. 충격받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네. 주눅이 들었다라는 거는 받았다. 단어를 지금 참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네. 문제가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네. 완전히 지 마음대로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정치인의 행동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정확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얼마 되지 않은 과정에서 주민들이 네.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뭐 주민은 새로운 것보다 기존의 새로운 것이 개선되기를 원한다. 뭐 함께 받는 혜택을 더 원한다. 사소하고 세심한 정책을 더 많이 원한다. 대안 있는 규제를 원한다. 주민과 우선순위가 같은 정치를 원한다. 이런 원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정치인을 원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로운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주민이 바라보는 정치인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쭉 이야기하는 거는 믿을 수 없는 사람. 불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기를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좀팔려 주눅이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다. 그렇죠. 충격을 받았다. 믿는 것과 충격을 받는 건 따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나를 믿는다. 아무리 나를 믿더라도 충격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충격을 받을 때마다 그 충격의 강도에 비례해서 나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충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충격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곤란함이 찾아오면 그것조차 결국 뜻이 있어서 찾아온 곤란함이라고 생각하고 정치하라. 네. 아 저는 진짜 이 말씀 해주신 분이 이 말이 진짜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이렇게 난 충격, 충격과 공포, 샤크 이런 단어를 썼지만 이분은 그냥 곤란함. 보통 정치인분들은 이런 충격을 받으셔도 뻔뻔하게 다시 이렇게 그렇죠. 역시 마녀니까 그거를 뻔뻔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충격과 뻔뻔함 딱 이렇게. 저 뻔뻔함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본인이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곤란함이 찾아와도 그 곤란한 게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나 이걸 그냥 뻔뻔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군요. 일반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걸 뻔뻔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철면피.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생각하시는 정치인이라는 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뻔뻔함도 없고 그렇죠. 상당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입새 우는 그런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런 사람들은 정치판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정치판에 가면 죽는다고 그러고 대개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당부를 이렇게 했겠어요. 실수에도 인정하고 부끄러운 마음 어깨만 정치하라. 뻔뻔해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른 마음으로 정치해라. 뻔뻔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뜻이 확실하면 돕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뻔뻔해라. 다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다 지금 뻔뻔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뻔뻔함.
여기 실력이 좋던 운이 좋던 우리는 결국 정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뻔뻔해. 뻔뻔. 계속 적으시고 계신 거예요? 뻔뻔. 이제 알겠죠? 네. 이 주민들이 해주신 말씀의 핵심.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출마 선언이요? 네. 출마 선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 내에서만 하고 네. 뭐 아, 합동 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그럴 때 뭐 너희 과거를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투수가 날라왔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더라고요. 깨끗하게 사셔서. 그럴 때는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렇잖아요. 네, 어제 명함 인사 나눠드리는데 네. 시민 한 분이 어? 유튜브 찍는 거예요. 어? 진짜? 네. 아. 제 얼굴이 진짜 새빨개져가지고 유튜브요? 유튜브요? 그러니까 출연을 하셨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은 아니요. 저는 저 아닌가 봅니다. 출연 아니에요? 저는 출연한 적이 없어요. 이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황심소 사연 이러시는 거예요. 오. 이야. 출연이 아니라 사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야 놀랍네. 벌써 네. 제가 유명해지시기 시작했네. 뻔뻔해. 얼굴이 빨개지. 뻔뻔해. 빨개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뻔뻔해. 네, 저 맞아요.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대사는 좀 뻔뻔했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저의 진짜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꼭 여러분의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네. 열심히 하세요. 야, 잘 됐으면 좋겠다, 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얼마나 그 힘이 되는 이야기예요. 네, 감사했어요. 그럼요. 자, 그랬을 때 참 그래도 많은 주민분들이 기대가 있으시니까 가장 정치인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 결국에 참 재밌는 게 정치나 삶이나 결국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랑의 관계를 잘 가꾸는 정치인이 되라. 근데 이 사랑의 관계는 네. 사람의 관계. 사람의 관계. 믿음. 네. 아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의 관계. 사람의 관계라고. 뜬금없이 사랑의 관계. 네, 사랑의 관계는 아마 아니었을 거고. 저도 사람의 이거 관계. 이거 보고 이분 되게 감성적이시다 생각했거든요. 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사랑의 관계는 네. 사람의 관계를 사랑. 다 우리 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뭐 이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뭐 습관적으로 쓰시는 단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 뜻인데 네. 뭐 네. 정치인들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 어떤 인정이요? 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참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뭐 뭘 가지고 인정을 받을래요? 4대강 수문을 열어서 뭐 뭔가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이 좋아요 댓글을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개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여기 믿음을 주면서. 무슨 믿음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네, 본인이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는지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하게 된 거죠, 그죠? 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정치인들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웬만큼 좀 많이 심리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치인이 아시는 분도 많고 진짜 사랑 관계를 수천 수만 명씩 맺는데 되게 오래 살아남는 분들 그리고 정치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거를 정치인들은 뭐라고 표현해? 민원 처리를 잘해준다. 그래서 그 민원 처리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민원 처리에 초점을 두느냐 우리 지역구 있는 분들의 민원 처리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정치인으로 오래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제 제가 시의원이 뭐 뭘 할 수 있겠어요? 시장은 돼야지. 시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이 돼야지. 국회의원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돼야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럴 때 참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은 본인이 네. 처음에 사연을 보냈을 때하고 네. 사연 방송을 듣고 나서 본인이 행동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방향성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방향성? 어디에서 어디로? 일단 그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쪽에 제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를 하고 이전에는? 네. 그런데 지금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 어떤 마음이나 이렇게 신경이 이쪽 사람들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 이쪽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주민. 그렇죠. 네. 본인이 그 전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정치를 잘할 거야, 좋은 정치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 된다. 그것이 전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로 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안정감이 오히려 생긴 것도 있었어요. 놀랍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의 잡스러운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혼란스럽고 힘들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이래서 정치를 하는구나. 아, 이거를 내가 정치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더 차분해지고 뿌듯해지고. 뿌듯해지고.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방향성은 확 틀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뭐 이게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교집합처럼 이 사이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렇죠. 그런 거를 그렇죠.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본인이 지금 아, 내가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 내 주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생각하고 듣고 들으니까 아, 진짜 내가 마음이 한편은 차분해지지만 근데 주변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모르가도 네가 먼저 선거에 쓰이는 게 중요하지. 쓸데없는데 근데 시간 쓰지 말고 좀 더 선거 열심히 운동해.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 주여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는 이야기잖아.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도 지금 본인은 안 가지고 있는데. 아 맞아요. 놀랍지 않아? 이게 벼락출세의 병폐라고 그래요. 네. 본인이 갈고 닦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네. 상태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큰 기회를 얻기는 했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황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진짜 본인이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정치권 주위에서 누구나 뻔하게 아는 정치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선거에 임하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거, 그걸 이제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이라고 그래요. 민원을 끊임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이렇게 여쭤보면서 해주시는 말씀을 적는데 의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 양이 되게 작은 건데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요. 사소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나의 공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민원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좀 그런 게 약간 의아했어요. 의아했죠. 네. 그거는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는 거대하고 멋있고 또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고 하다못해 빌딩을 지어줄 수는 없으면 다리라도 하나 놔주고 다리라도 없으면 그냥 아스팔트 위에 선이라도 그어가지고 여기 다리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줘야 되는 그런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뭐 우리 집 멍멍이가 사라졌어요. 그거 찾아주세요. 뭐 119 출동을 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 거기에 담겨 있는 거는 그래 정치인이라고 하는 당신이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뭐를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내 세금 가지고
네가 월급 받고 지내지 않냐? 그러면 내가 아쉬워하고 내가 답답해하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그거를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더라도 들으면 주는 거라도 정치인이 너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뭔가 대단한 뭐 뭘 만들어주고 길을 내주고 뭘 세워주고 이러면 자기가 정치를 잘했고 업적을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거보다는 일단 내 이야기 좀 들어줘라. 그래서 본인이 그 선거를 할 때 저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가 아쉬우세요? 어떤 일이 필요하세요? 뭐 여기서 원하는 시의원은 어떤 사람인 거 좋아하세요? 그럴 때 한 사람 뭐 그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네가 지금 이 사람한테 5분, 10분, 20분 이야기 듣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그런 소리를 할 때 뭔 소리냐? 내가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뭐 1분씩 만 명을 만나는 것보다 한 분한테 내가 만 분을 쓰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 저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자세를 갖춘 정치인이 있다면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자들 중에서 진짜 그렇게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만져보는 좀 오늘따라 상태가 조금 그런가요? 그러네요. 네. 왜 그렇게? 오늘 또 네. 제가 오늘 많이 꼬여 있어요. 그러게 많이 꼬이셨네요. 흑마법을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이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번 선거에서의 필승 마법을 한번 쏴주시죠. 제가요? 네. 진짜 그렇게 쏘시나요? 아, 모르셨어요? 네. 어이, 딱 보면 지금 원더우먼 필 안 나요?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찾아갈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필성 마법을 쏘아달라고 제가 모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뭐 서로 훈훈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아무 의미 없는 흥분이 날리는 멘트였다라는 거는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다 아셨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제 정리가 좀 되셨어요? 예, 제가 옮겨진 방향성이 맞다는 거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갖고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걸 아는 거로 충분한가요? 알아서 실천해 나가야겠다. 어떻게 실천한다? 뻔뻔하게. 뻔뻔하게? 네. 그리고? 뻔뻔하고 놀랍게도 아까 내가 참 설명을 했는데 네. 본인이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번 선거를 할 때도 많은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명함을 뿌리고 다니거든요. 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마음으로 가지고요.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최소한 10분은 나눈다 또는 5분은 나눈다 라는 나름대로 가지고 5분이 긴 시간이면 길 수 있고 짧은 시간은 짧은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그분이 진짜 이 시에 나온 정치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한마디를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시면 돼요. 그게 그분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프 더 레코드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누구랑? 박사님이랑. 아, 그건 네. 좀 비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성 마법 충분히 받으셨죠? 네. 네. 잘하실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났대요. 오늘 나온 거는 충분히 나올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첫 번째 사연도 지금도. 근데 정말 순차적으로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단계 해결 딱 되니까 이제 그 다음 거. 그렇죠. 어이 훌륭해요. 네. 어 머리가 나쁘진 않네요. 저 머리 좋습니다. 아 그러게요. 훌륭해요.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한꺼번에 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거부터 깨우친 것만 해도 큰 깨달음이고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는 또다시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통념적으로 누구나 하는 것과는 다른 행동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이 가죠. 이게 맞는 걸까? 어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본인이 신인이니까 이런 정치 컨설팅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본인이 재선만 돼도요
네가 뭘 알아 이래요. 재선 삼선한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하면 지가 또 지가 이제 모든 걸 다 알아. 충격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네, 충격도 안 받아요. 그냥 그래요. 네. 지자랑이 바빠요.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 그래요, 누구나. 자, 어쨌든 오늘 이번 6.13 지방선거에 시 의원 후보로 나오신 분, 젊은 분이시니까 꼭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이 승리의 마법을 받으셨으니까 꼭 다음에 돼요. 네. 네. 오늘 출연해 보십니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딱 핵심을 얻고 가는 느낌.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그 지역에 나오는 경쟁 후보도 출연을 시켜 가지고 하면 어떻게 그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당의 후보가 경쟁 후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출마하는 동네가 시의원을 3명을 뽑거든요. 그럼 이미 본인 당선될 가능성이 높네. 아니요, 당선될 마음으로 출마를 한 거지만, 네. 지금 민주당의 후보분이 두 분이 나오셨고, 음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한 분, 음흠. 바른미래당에서 두 분. 아이고, 쉽지 않네요. 본인이 꼭 안 될 가능성도 있네요, 네. 자기. 그리고 정의당에서 저, 그리고 네. 대한애국당에서 한 분. 조원진. 그 사람이 있는 그 대한애국당. 네, 그... 오랜만에 듣는 이야, 그 당도 후보를 내긴 내는군요. 그러니까 7명이 나와요. 이야, 그런데 그 중에 3명. 어쨌든 간에 네. 그 게임의 룰 또는 정치공학적인 계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누구세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승리의 마법을 좀 쓰셨나요? 실제로는 제가 네, 100세가 넘어요. 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